지난 2001년 폐관된 삼척 탄좌시설을 창조적인 문화예술단지로 되살린 삼탄 아트마인. 탄광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또 하나의 전시회가 열렸는데요.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회화전입니다. 정암사 수만호탑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이 되면서 그 1주년을 기념하여서 진행하는 전시이고요. 이 전시는 이제 13분의 작가분들을 초대를 해서 정암사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좀 알리고요. 또 이 정선군이 갖고 있는 유형문화 그 유산에 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. 지난해 6월 국보 제332호로 지정된 정암사 수만호탑.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탑이 그대로 회화작품에 옮겨졌습니다. 13명의 회화작가가 수만호탑과 정암사를 회화로 그려낸 3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.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? 수만호탑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를 그 누구보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분이 계신데요. 국보로 승격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림으로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함이 저로서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작년에 수만호탑이 국보로 승격된 이후 수만호탑은 물론 정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는데요. 국보 승격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수만호탑이 보물 415로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냥 탑에 올라가지 않고 경내에서만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작년 6월 25일 국보로 승격되고 난 이후로 모든 오는 분들이 전부 탑을 다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그런 또 현상들을 보이더라고요. 국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정암사와 수만호탑을 둘러보고 난 후 이곳 삼탄마인에 들러 회화로 옮겨진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데요. 과연 작품의 느낌은 어떨까요? 회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요.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런 상징적인 전시를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문화 행사라고 생각하고요. 이 전시회를 보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. 특히 이번 전시회는 서울과 정선 두 곳에서 동시 이원화로 진행됐는데요. 승격 2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회화는 물론 조각 등 전시 분야를 확대해 문화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 정암사 수만호탑 1주년 기념 그 전시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격에 맞도록 문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호탑의 문화적,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려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